신선생, 오늘 그 풍경이 엄마 저기 그 콩이도 온다 그러고 KT에서도 온다 그러고 바쁜데 한가롭게 그래 느적거리고 있을 그 걸레짝 가지고 만지작거릴 그런 시기가 아니야. 아니, 아니 제가 식사하고 시점도 없이 지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신입살이가 끝이 안 났어. 신입살이가요? 응. 알았어. 오늘 저기, 저,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아요. 오늘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온대요. 응? 청소는 하고서 걸레를 빠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걸레만 냈다 빨고 있는 거예요? 아, 청소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스님. 광이 반짝반짝 나잖아, 바닥이. 바닥 광이 나도록 했어. 예. 이거 닦고 있잖아. 그래? 예. 왜 표시가 안 나지, 근데? 깨끗한 표시가. 근데 원래 바닥 자체가 새카매가지고. 그거 지금 말이야, 이 담는 게 그치? 장난치는 거야? 툭 담가버려, 그냥. 아니, 여기 깨끗한 물에 담으려고 하면 깨끗하고요. 여기 더, 여기를 밑에다 가면 더, 그것도 깨끗해. 아, 이게 담아보니까요. 뭐 뿔떼기 같은 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니 뿔떼기가 좀 있으면 어떠나. 이 다 이거 진짜 얼마나 깨끗한 건데 이 뿔떼기 같은 거 그런 말을 하나. 사람이 말이라 할 말이 없으니까 뿔떼기 이야기를 해. 뿔떼기는 그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어서 올라와가지고 KT도 지금 해약했잖아요. 예. 그래갖고 뭐 가지러 온대. 예. 예. 가방 안에 넣어놨을까? 어, 빨리 와요. 내가 그 풍경이 강아지 있잖아. 예. 그 엄마를 그때 풍경이 태어나고 나서 입양을 보냈는데 그 집에 그 악양이 살 입양을 보냈었거든. 예. 근데 그 집에서 지금 조금 이제 멀리 좀 옮기면서 풍경이 엄마 콩이 예. 이름이 콩이거든. 예. 콩이를 데려다 준다 그러시네. 예. 그 어쩌랍니까? 이 원두막에 있도록 해야지. 여기 밑에다 살아라 그럴까? 예. 근데 그 신선생 그 강아지하고 살 수 있겠나? 깔끔한 스타일이라서. 강아지하고 갈등을 일으키시네요. 사이 좋게 지내야 돼. 갈무이다. 걔는 가임을 안 좋아하지. 가는 사냥도 잘하고 뱀을 잘 잡아. 아, 뱀을 잡긴 잡더라도 죽이면 안 되는데. 자기가 먹으니까 가임을. 그런 걸 좀 교육시켜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신선생이 좀 뭐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신선생은 강아지를 이렇게 가까이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래서 신선생이 원두막 여기 주인이잖아, 신선생이. 예. 그 원두막이 밑에 있잖아. 예. 거기를 풀 살으라고 좀 해줘. 맞아요. 여기서 그냥 있든지 뭐 집 나가든지 자유를 무한한 자유를 콩이한테 주려고 하거든요. 콩이한테 자유를 주겠다고. 예. 저 뭐 동네에 나가든지 뭐 밥 없으면 우리는 이제 과일을 먹기 때문에요. 그렇지 그렇지. 뭐 천상 콩이가 이제 스스로 이제 이제 자립심을 키워서 독립해야죠. 이제 사람한테 구걸하지 말고 혼자 스스로 나가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막 온 동네 막내 막 새 잡아먹고 막 그런다니까. 예, 뭐 그래도 뭐 그렇게 자라야죠. 뭐. 언제까지 사람한테 빌붙어가지고. 우리 개도 이제 독립심을 키워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 강아지가 그 처음에 데리고 온 게 그 저기 농업기술센터에 유기견을 내가 데리고 왔어. 예. 그때 내가 혼자 있다 보니까 좀 너무 좀 허전하고 그래서 옆에서 자꾸 이렇게 데리고 옵시다 막 그러길래 그 데리고 와서 이제 그냥 인연이 됐는데 결국 다시 우리 집으로 온다네. 다 원점으로 돌아가네. 그 할머니라 이제 가. 자식도 많이 낳고 내가 중성화 시켜버렸거든. 너무 개를 사랑받지 못하고 너무 개들도 많이 낳는 게 나는 그것도 좀 내 마음속에 좀 허락지 않아가지고 중성화 시켜버렸다 내가 그냥. 그때 내 없는 돈에 30만 원 들이갖고. 그래서 아기를 못 낳고 이제 혼자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살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안 되겠어요. 견생을. 모르죠. 또 운명이 또 왜 바뀌었지. 뭐 개 팔자가 왜 될지 모르죠. 뭐. 개 팔자가 주인 팔자 닮으면은 야는 이제 과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과일을
식성이 바꾸기가 힘든지. 잘 안 먹는다, 얘는. 예. 저 차온다. 예. 꿍아! 꿍아! 아이고! 아이고, 너 왜 살이 쪘어? 야! 야! 너 왜 이래 살이 쪘어? 예? 스님, 이제 몇 년 만에 만나죠? 1년 더 돼. 꿍아! 걸로 가지 마라! 지가 저 집이니까 좀 예. 올라가잖아, 지금. 콩아, 일로 와봐, 일단. 야, 알아, 여기를. 아니까. 예. 저... 콩아, 일로 와봐. 아, 일로 와봐. 콩, 일로 와봐. 너 이렇게, 뭐야, 비만이 돼갖고 하냐? 에이? 이게 뭐야, 이렇게 비만이야? 예? 잘 있었나? 에이? 잘 있었어? 아이고. 너 아버지가 여기 좀 살으라고 여기다 내보고 좀 니 좀 데리고 있으라는데 응? 다리 쪄가지고 야야야야야야 나는 있잖아 강아지들이 옷에 막 이렇게 묶고 이러는 걸 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쩌지? 그리고 요즘은 상황이 지금 어떻는데 니 지금 이 주둥이를 갖다 들이대냐? 그런 거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우리 네. 어디 가요? 아, 저기 하동에 그 기아 자동차 대리점으로 가고 있거든요. 왜요? 아, 이제 이거 우리가 차를 있잖아요. 그 니로 차를 팔아가지고 빚을 갚으려고요. 지금. 아니, 신선생 내한테 왜 말 한마디 안 하고 이거 지금 혼자 니로 차 팔아먹으러 가려고 그래요? 선님 관리실장이 뭐든 재정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재정이 파탄날 지경이야? 이거까지 팔아야 돼? 이거 아무래도 차량을 두 대 굴리니까 뭐 보험도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맞네. 예. 보험이 60만 원이 넘고 또 1년에 세금이 한 20만 원이 좀 넘으니까 그러면 한 80만 원 뭐 80-90만 원이잖아요 하니까 아무래도 우리한테는 뭐 차가 또 있으니까 화물차 있잖아요. 화물차가 이제 20년 됐어 나이가. 아직 그래도 쌩쌩한 거야. 자, 이제 뿌려먹을 때 아직 좀, 뭐, 아직 그거는 뭐 폐산을 안 해도, 야 네. 아직 튼신하거든, 차가 아직까지는요. 아주 탱탱해? 예. 나이가 20살이나 됐는데?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차를 있잖아요. 응. 어디 갈 때, 볼일을 보러 갈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응. 뭐, 또. 그럼 조사해봤는데, 이거 얼마 준다 카드일까요? 이걸, 1600에서 1800 정도는 이야기 하던데요. 그래요? 예. 이제 이따 가서 이제 차를 한번 보고 이제 살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확인하고 또 거기서 이제 이제 서로 이제 가격을 이제 조정하겠지요. 예. 이미 조사 다 끝나고 팔 생각하고서 지금 가는 거네? 예. 동안에 내가 힘들 때 이거 갖고 그래도 이제 드라이브라도 한번 하고 말이라. 응?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살아왔는데 신선생 오고 나서의 시집살이는 내가 시집살이를 살아요 내가. 맞아요. 저는 겉으로 네? 시집살이 살지만 스님은 속으로 시집살이 살죠. 신선생은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니까. 예. 우리가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온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맞네. 그건 맞지. 지금 가게도 줄줄이 문 닫고요. 뭐 꼴 있으면 지금 비행기도 80%가 있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뜨지를 못해가지고요. 그 정도로 안 좋대? 예, 심각하더라고요. 어머나. 그래가지고 지금 항공사에서도 신용카드 회사에 이제 항공권 결제 취소됐는 거 돈을 줘야 되는데요. 못 줘가지고 지금. 연기를 요청하고 지금 경제적으로도 안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제 뭐 이럴 때 흐리띠 정말 쫄라매가지고 원래는 탈출해야지요. 뭐 빚에서 신선생 내 허리띠라는 허리띠인데 다 쫄라매는데 더 쫄라매길 허리띠가 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아유 내가 그래 니로 팔고 나면은 1500 갚으면은 만약 1500 갚으면은 예. 그럼 빚이 얼마 남아? 시칼리 시장 예, 말해봐. 4,400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빚을 이렇게 빨리 정리해야만 끝이 날까? 예, 우리가 이제 빚에서 자유로워져야지요. 맞네, 그거는 맞다. 예.
이자가 없는 살림살이 이자 내는 게 만만치가 않으니까. 그거는 맞는 말인데, 그래, 식구가 하나 늘었다, 신선생. 예. 콩이가 왔잖아, 풍경이 저거 엄마. 예. 보니까 어떻던가? 같이 살 수 있겠어? 뭐, 생기기는 똘똘하게 잘 생겼더라고요. 인물 좋아요. 예. 그 인물 좋아. 그런데 이제, 무제한으로 자유를 줘야지, 걔한테. 맞나? 예. 그냥 자유롭게 다 살도록. 예. 뭐, 알아서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 개들이 주인한테 의존하다 보니까 또 집에서 키우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 면역력도 약하고요. 그래가지고 질병에 자주 걸리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수명도 짧고요. 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자유롭게 해야지만 강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 계락하는 거는 원래 야생에서 살았는데 사람이 이제 이렇게 가축으로 있잖아요. 기르다 보니까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의 변화가 일어났지요. 그래가지고 너무 동물들도 사람한테 의존하는 건 안 좋거든요. 스스로 자력갱생, 그 자급자족을 있잖아 못하니까. 우리 자콩이가 예. 되게 자립심 강하나요. 자가 사람한테 의지 잘 안 해 자는. 예. 그런 거 없어. 그리고 별로 있잖아. 자, 나 이쁘게 봐주세요 하고 꼬리 흔들고 막 살랑거리는 거 없어 거의. 자는 예. 특이한 애다. 예. 똑똑해. 근데 한 1700만 손에서 한번. 합의를 보세요. 봅시다. 이게 지금, 어? 2700이 들여야 1000만 원씩 깎였는데, 내가 싫은 말이라. 눈물이 나오는구만. 그랬나? 맞지? 예. 1700 받자. 예. 자, 그 좀 사장님 그게 갔다. 예. 근데 내가 띄워줄게. 그래. 예. 그러면 오늘 돈 받으면 바로 빚값으로 가나? 뭐야 가야지 뭐 맞나? 가라도 넣지 마 이사 가 맞나? 오늘 예. 금요일인데 그죠? 예. 토요일인데 이제 예. 근데 빚 갚으러 가야 돼. 그러면 이제 4천만 원대로 떨어지잖아 그지? 예. 이제 예. 이제 빚을 좀 갚으면 좀 홀가분해지지 빚도 줄어들고 좀 이자도 있잖아요 이제 한 4, 5만 원 줄어들겠죠. 그 관리실장에도 돈 날 구멍이 있나, 우리가? 모르죠. 또 뭐 찾아보면 어디 안 나오겠습니까? 아니, 무슨 잘 많이 감찰 없는다, 그래. 아, 그게 있다. 왜? 내 적금을 내가 꾸준히 들었어. 예. 형편을 어려워도. 예. 그래가지고 그 적금이 말이라. 예. 8월 되면 탄다. 예. 1100만 원. 예. 그거. 한 3%대 주는 거였다, 그때. 3년 전에. 예. 그걸 또 갚아야지. 그다 보면 이제 이율이 떨어지고 나면은 이제 정말 경제적 독립이 되려나? 네. 아무래도 원래는 우선 뭐 빚을 다 갚는다는 이제 않습니까? 잠정적이지만 쓰도요. 그러니까 정리하는 대로 그러면 뭐 내년부터 두 달에 꾹 짜고 이제 두 달에 펴고 자도 빚 걱정 없이 뭐 그러면요 자유롭게. 제가 했던 이제 채무제로 빚 없는 삶.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이제 빚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빚 때문에 한 70-80%가 다 빚이 있으니까 힘들어 하거든요. 만나보면. 근데 빚이 있으니까 그만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요. 또 자기가 원하는 일을 못 하거든요. 항상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 이제 빚을 갚아야 된다는. 이쪽에 빚은 속박이죠. 그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려고 하면 이제 우선은 빚을 안 져야 되고, 그러니까 빚을 졌다고 하면 이제 성실하게 빨리 자기가 힘이 닿는 데까지 먼저 작은 빚부터 있잖아요. 조금씩 해가지고. 저는 이제 7년 만에 완전히 빚에서 탈출했거든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 7년이라는 세월을 그 빚 갚는 데 보냈다 하면, 이거는 인생의 7년이었다 하면, 이거는 엄청난 그 손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제 구조조정 해야지, 선생님. 뭐 구조조정 해봐요, 뭐. 쓰는 게 없으니까. 예. 그래도 이제 어쨌든 경제적인 거에 완전 자유롭게 독립을 하려면은 하여튼 세는 것을 완전히 가감하게 차단시키고 그러자. 예. 하나하나.
미세하게 살펴가지고 예. 탁 끊을 건 끊고 예. 새는 돈이 없는가 살피고 예. 그리고 없앨 건 없애고 가감하게 지금 아마 전체적으로 다 지금 어려운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예. 예. 좀 코로나라는 그 바이러스가 예. 전 세계를 그냥 다 예. 집어삼키는 것 같은 느낌 지금 뭐 이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있잖아요 벌써 주식시장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폭락장으로 들어가고요. 맞아. 예. 저럴 때 우량주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다. 선생님, 이래 사다가는 다 망합니다. 맞나? 예. 맞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도와주긴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어쨌든 우리 동네 예. 그 기아 자동차 대리점이거든. 예. 그 여기서 내가 연락을 했지. 예. 그랬더니 순천에 달려왔네. 예. 신천이 다리 하나가 생기면서 예. 전라도 하고 경상도를 예. 아주 시간 단축을 말이야 예. 한 시간 이상 단축을 해버려 예. 고성도 그렇게 가깝다잖아 3, 40분이면 고성도 간단다 예. 여기서 예. 길이 뚫려가지고 우리 여기서 이렇게 타고 이렇게 가면 바로 직방이다 고성도 예. 다 한 방에 갈 수 있다 아무래도 순천에 올 줄이야. 어디 전에 뭐 진주라든가 이렇게 하동에 계시는 분들. 예, 순천이나 그런 쪽이 예. 더 많이 있더라고. 예. 너 여기 와서 이제 살니까 좋아? 예? 행복하게 살아라. 예? 니는 왔고 신 선생 강아지가 예. 한 마리 들어오니까 차가 예. 나간다. 예. 파일했다 이거. 이게 이제 인사 이동이 이루어지네요. 고생 많이 했다. 스님 슬프지 아무래도요. 그동안 참 한 3, 4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아픔 느끼면서 그래 잘 살았는데 안 그래도 뭐 시집 보낸다 생각하죠 뭐. 얼마 전에 기름 4만원치 든 게 마지막이다 그자 예. 그 타고서 300km 남았는데 예. 아마 그거 가지고 가겠지 뭐 예. 이분들이 그지 예. 내가 그리고 마지막에 신도세 예. 내 꽃을 가는 길에 꽃을 좀 하나 넣어가지고 아픈 슬프 선이 많이 슬프지요 예. 마음이 아프다 예. 그래서 꽃을 차 안에다가 넣어서 보내려고 예 잘했어요 꽃을 이거 예. 그 먼 길 가는데 외롭지 않게 예. 그 아저씨랑 잘 가라고 예. 꽃 하나 이렇게 선물할라 예 그래요 예. 꽃 하나 선물할게 아 아저씨 오면은 아프지 말고 잘 가구라 고생 많이 했다 많이 했다. 가라. 예. 계약서 하나 적을까요? 아니면 예, 계약서 적어주시고요. 네, 보험도 예. 빼고 하셔야 되니까. 예. 예. 또 그거 해주셔야 뭐, 나만 예. 보내려고 하는 거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선생님, 이제 뭐 탈만근도 탔잖아요. 아, 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매화꽃 선물했다 이거 아, 예. 좋은 주인 만날 겁니다 아 좋은 만나 정말 예. 부자 되십시오 저, 아, 저도 저 차 많이 좀 저희 아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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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분에게 서 있어도 마음이 풀리네. 예. 네, 여기 무기적 수지가 예. 좋아요. 예. 어디서 왔어요? 아, 그 대구에 어느 분이 있잖아요. 그 택배를 하나 보냈네요, 사과를요. 아유, 장수 사과네. 아유, 고맙습니다. 장수 사과 잘 먹겠습니다. 뚜기 농장에서 보냈네요. 맞아요? 예.